여러분은 앞으로 세상을 바꿀 혁신 테마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블루칩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은 타이거 글로벌 혁신 블루칩 탑10 ETF가 제시하는 4가지 혁신 테마와 10개의 블루칩 기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다시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할 시점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나 다음 주도주겠죠. 이에 대한 힌트는 1980년대 이후 역사별 주도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오일 쇼크를 이겨낸 에너지 기업과 PC의 등장으로 성장한 IBM이 주도주였고요. 인터넷 혁명이 시작된 1990년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야후, 이베이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장을 이끌었죠. 2000년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가치투자가 떠올랐고 2010년대는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이커머스, 클라우드 같은 트렌드를 이끈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어요. 그렇다면 2030년대에 지금을 복귀할 때 과연 어떤 시대로 기억될까요? 오늘날 글로벌 트렌드를 망라해보면 AI, 탈탄소, 바이오테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혁신 블루칩 탑10 ETF는 혁신 테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데요. AI 앤 빅데이터, 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헬스케어 앤 바이오테크입니다. 이 네 가지 테마에 포함된 블루칩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거죠. 그럼 각각의 테마와 그에 속하는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세상을 바꿀 기술. 첫 번째는 AI와 빅데이터입니다. 챗GPT의 등장과 함께 세계는 AI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AI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오피스 프로그램에 AI 기술을 더한 MS365 코파일럿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만들었고요. 구글은 바드를 출시하며 앞으로 구글 검색창에 검색 생성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할 것을 예고했어요. 애플도 AI 챗봇 전쟁에 참전 의사를 밝혔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애플 GPT를 구축했습니다. 또 아마존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더한 베드록 출시 계획을 밝혔어요. AI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고 빠르고 똑똑한 결과값을 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은 글로벌 유저를 기반으로 엄청난 양과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앞으로도 이 분야의 헤게모니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 IoT, 데이터 센터 등 미래의 모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근간이라 할 수 있어요. AI 기술에 필요한 GPU 설계와 파운드리 기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엔비디아와 TSMC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GPU 성능이 곧 주요 AI 모델의 비용과 직결된 만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60% 이상의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반도체 시장의 블루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바꿀 기술 세 번째는 전기차입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자국 기업들의 기술력 증진뿐 아니라 경제, 고용, 제조업 발전에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산업입니다. 게다가 각국의 탄소 중립 후보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산업이기도 하죠. 2020년부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중인데요. 탈탄소 트렌드를 이끄는 전기차 배터리 대표 기업은 테슬라, 비아디, CATL입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 마지막은 바이오테크입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질병의 출현, 미용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바이오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알츠하이머, 항암,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눈에 띄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이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미국의 일라이 릴리입니다. 일라이 릴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마네맙을 비롯해 당뇨병 치료제인 트룰리시티, 자디앙, 모은자로, 항암제인 버제니오, 티비트 등 다양한 치료제를 보유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최근 버사니스 바이오를 인수하면서 비만 치료제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꿀 혁신 테마,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두루 투자하는 상품, 바로 타이거 글로벌 혁신 블루칩 탑10 ETF입니다. 이 상품은 혁신 테마 안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블루칩 기업들을 선별하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TSMC, 테슬라, CATL, 비아디, 일라이 릴리 10개의 기업입니다. ETF 후유
오늘은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혁신 테마, 그 중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블루칩 기업을 알아봤는데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거나 다음 주도주를 물색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타이거 글로벌 혁신 블루칩 탑10 ETF를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투자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